네, 안녕하십니까. 네, 이 시간에는 원래는 샹송이었지만은 나중에 만보로 편곡이 된 체리 핑크 만보란 곡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. 먼저 한번 들으신 다음에 또 이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. 예, 템포가 상당히 빠르죠. 원래 샹송으로 할 때는 이렇게 빠르지 않은데, 예, 만보로 편곡을 한 곡들은 좀 이렇게 빠르게 이게 진행을 하더군요. 악보 위에도 있지만 피에르 로이기라고 하는 그 프랑스의 작곡자가 작곡을 했습니다. 그래서 1948년도에 앙드레 클라보라고 하는 그 가수가 샹송으로 불렀죠. 그런데 쿠바의 그 만보의 왕이라고 불리우는 그런 별명을 가진 밴드 멤버 페레스 브라도 페레즈 브라도라는 사람이 이거를 만보 곡으로 편곡을 했습니다. 그것이 이제 뭐 10주 동안 빌보드 차트에서 1위도 하고 전 세계적으로 널리 퍼지게 된 그런 계기가 되었죠. 우리나라도 그 이후에 1960년대 들어와가지고 번안곡으로 안다성 씨또 현인 씨 이런 분들이 이 곡을 번안곡으로 불렀습니다. 지금 원곡은 C 키가 아닐 겁니다. 그런데
예, 지금 이 곡은 시 기로 했습니다. 몇 군데 좀 말씀을 드리자면요. 5번 마디에 그 트릴이라는 기호가 있죠. 5번 마디. 따디다 따라라리라리란 솔라시라시라 솔파미솔 그 트릴. 예. 그 트릴 있는 부분들이 몇 군데 있습니다. 네. 자, 처음서부터 5번 마디, 6번 마디까지 한번 해보죠. 이 부분입니다. 솔라시 솔라시 라시라 솔파미솔 네, 라시라 네, 이 트리를 해주셔야 됩니다. 그 밑에도 14번 마디에도 똑같은 그게 나옵니다. 또그 밑에 가서도 그런 부분들이 나오죠. 45, 6, 7. 47마디에도 똑같이 솔라시라시라 솔파미솔 네, 이렇게 나옵니다. 제가 지금 목 상태가 좀안 좋아가지고 제대로 발성이 안 되네요. 네. 자, 그러면 C키를 가지고 템포는 좀 빠르지만 한번 같이 연습을 해 보시도록 하겠습니다. 네. 바쁘죠? 상당히 바쁩니다. 한 가지 더 추가해서 말씀드릴 게 있었었는데,
네, 베이스. 네, 베이스 넣으실 때요. 삐짜다 삐짜 삐짜 짜짜짜. 네, 이렇게 이제 베이스 기호가 되어 있는 마디들이 있습니다. 6번 마디를 보시면요. 네, 삐짜다 삐짜 삐짜 짜짜짜 이렇게 되죠. 그 앞마디 5번부터 한번 다시 해볼게요. 한번더 할게요. 찌짜다 비짜 비짜짜짜짜. 네, 요 베이스 기호 좀 유념을 하셔야 되겠습니다. 그게 15번 마디에도 있고 또 19번 마디에도 있고 또그 밑에 32번 마디에 다 똑같습니다. 요 베이스 기호 유의를 하시면 좋겠습니다. 자, 그러면 체리 핑크 만보. 원래 원 제목은 뭐 불어로 된 거는 제가 불어를 잘 정확히 발음을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만 영어 제목은 체리 핑크 앤 애플 블라썸 화이트입니다. 네, 체리 핑크 앤 애플 블라썸 화이트. 네, 체리 분홍색 체리에 흰 사과꽃 뭐 이런 게 되겠죠? 네. 자, 그러면 오늘은 이 곡으로 말씀을 드렸고 또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안녕히 계십시오.